안녕하세요, 토유입니다. 오늘은 짜잔, 마시멜로우 종이를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은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요두 개는 두성 종이에서 나온 마시멜로우고요. 요거는 아트스퀘어에서 나온 마시멜로우즈입니다. 색상은 다 똑같이 백색으로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아트스퀘어와 두성 종이 거가 어떻게 다른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 마시멜로우즈 그람수별로 어떻게 다른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맨들맨들하니 진짜로 초코파이 가운데 거 그거 만질 때 찐득한 맛 빠진 그런 느낌? 두성 마시멜로 157. 마시멜로우가 아니라 매시멜로우라고 써 있긴 한데, 매시멜로우. 아트스퀘어 거 포장된 거 되게 싫어하는데 과연 이번엔 잘 뜯어질지. 이 비닐봉지 강도에 비해서 접착제가 너무 센거 같아. 그래서 그런가 봐. 에이, 잘 뜯겼네요. 아니네요, 찢어졌네요. 비닐봉다리 포장 제발. 짜증나. 오, 얘는 좀 미끄러짐이 좀 더하다. 좀더 얘가 좀더 맨질맨질해요. 209g. 두장 꺼낸 거 아니겠지? 두꺼워서 그런 거구나. 두장 꺼낸 건줄 순간. 네, 매시멜로우라고 이름을 지어놨으니까 그대로 쓰도록 하겠고요. 일단 손에 닿는 감촉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233g하고 209g짜리가 굉장히 비슷하고요. 157g은 물론 얘네처럼 맨질맨질하긴 하지만 옆자리가 달라서 그런가 약간 조금 다르게 느껴져요. 경험상 화면에서 한 종이를 빨리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그람수 하고 그게 난것 같아요. 하나하나씩 하다 보니까 지연이 너무 되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연필부터 시작해서, 아, 이거 예감이 안 좋은데? 선이 되게 잘살것 같은 느낌? 선이 깔끔하게 잘 사는 경우에 그라데이션이 어렵습니다. 선이 잘 삼. 글씨는 깔끔해지는데 그라데이션이 안 되는 단점이 있죠. 색연필. 색연필이 그리고 잘안 묻네. 근데 오히려 연필보다도 색연필에서는 얘가 약간 부드럽게 표현이 돼서 오일 파스텔이라든지 오일 색연필 같은 계열 쓰는 것 같아서 독특하긴 하네요. 말을 아낀다. 팔자도 한번 확인해야 되나? 되게 스무스하네, 종이가. 맨질맨질, 맨들맨들. 매끈매끈. 희한한 종이다. 손이 되게, 아, 이거 질감이 진짜로 마시멜로우 그 찐득함을 뺀 버전 같다고 해야 될까? 약간 그 초코파이 거, 가운데 거, 마시멜로우 들어있을 때잘 떼내면 약간 맨들맨들하게 될때 있거든요. 그런 때 느낌하고 비슷해요. 코팅이 잘된 느낌이어서 만년필 쓸 때는 항상 걸리는 거 없이. 근데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이렇게 되는 종이 한번 테스팅 또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된다고 너무 좋다고. 아, 근데 종이가 스무스해서 미끄러지다 보니까 흐름이 별로 안 좋은 잉크를 넣어놨거든요, 여기 B에다가. B로 잘안 나온다. 근데 흐름 좋은 잉크로 넣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미끌미끌해가지고 이게 잘안 묻는다.
미끌미끌 이렇게 미끄러져서 조금 그렇네. 솔직히 마시멜로우지는 다른 거보다도 디펜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디펜만 견뎌준다면 다른 거 아무리 뭐 어떻고 저떻고 해도 용서할 수 있어. 네, 워터브러쉬도 뭐 맨들맨들 잘 미끄러지네요. 대망의 디펜! 제발! 제발! 진짜 제발 바라건대 디펜 견뎌줘라. 진짜 제발 디펜 견뎌줬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테스트하면서 디펜용 종이를 한 번도 못 만나서 제가 지금 많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일단 살짝 까닥까닥 뭐랄까 그 끝머리가 약간 포인트한 게 걸리는 느낌은 살짝 있긴 해요. 완전 스무스하게 막 나가진 않아. 그래도 번지지만 않으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왜 이렇게 깔끔하게 매끈하게 안 나오지? 두꺼운 것만 한번 더. 아, 왜 이렇게 마음에 들게 계속 쭉쭉 팔짝 안 그려지냐? 그래도 일단 기분 좋은 예감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과연 두근두근. 자, 이제 다시 연필과 색연필. 아마 비슷한 느낌일 것 같지만. 네, 그렇습니다. 선 굉장히 깔끔해서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어려운 느낌. 연한 부분 표현은 좋다. 워낙 잘 묻으니까 연한 부분 표현이야 괜찮은데 선이 너무 잘 살아서 중간이 좀 어렵다. 그래요. 펜이 번지는 거는 거의 종이 기능을 안 하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나? 아이고. 근데 뭐 만년필도 이제 굳이 테스팅을 할 필요가 있나 싶은 그런 정도죠. 아이고, 라미. 정신을 놨네. 정신을 놨어. 조금 비 같지 않게 나온다, 그 정도는 있는데. 잉크가 잘안 묻네, 패러렐이 오히려. 쓰기가 어렵다. 물 떨구고. 약간, 옛날 사진들 혹시 어린 친구들은 모르려나? 옛날 사진, 요즘 포토지에서 그 매트한 거 포토지를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 말고, 좀 코팅이 된 느낌의 그런 느낌인데, 사진 용지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물론, 그거는 좀 고광택이고, 얘는 좀 그나마 저광택인 그런 느낌의 코팅이 됐다는 느낌은 있지만, 걔보다는 좀 덜하구나라는 느낌의. 아, 두껍게를 못 쓰겠네, 정말.
자, 233g.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마시멜로우지가 되게 두꺼워요. 손에 느껴지는 그 두께감이 남달라. 되게 내가 두 장 집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계속 손으로 만져보게 되는 그런 느낌? 이게 연필로 명암 표현하기가 좀 어렵다. 근데 진짜로. 명암 표현이 매우 어렵다. 제노 쿠레타케. 아이고. 카메라에 자꾸 이게 펜이 길면 카메라에 걸리니까 잘 못 쓰겠어. 세일러. 아, 좋다. 간만에 종이 좋은 거 보니까 너무 되게 만족감이. 아, 그래, 이 맛이지. 이게 그람수만 높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람수가 높아도 지금까지 그렇게 큰 점수를 안 준 애들이 많잖아요. 아, 되게 기분 좋다, 이거. 저는 솔직히 종이가 너무 막 번질 바에 차라리 코팅돼서 미끌미끌한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런데 이 미끈한 감각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디펜 자주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코팅이 좀 된 거 아니면은 종이가 껴서 이렇게 종이 똥 생기고 뜨득뜨득 이렇게 좀 드득드득 걸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그렇거든요. 아, 이거 짜증나네. 이게 카메라에 걸려서인지 적인지 가늠이 안 되니까 잠깐만요. 제가 이거 잠깐 화면 밖에서 좀 써볼게요. 제대로 세워서 좀. 완벽하게 잘 닿게 쓸 때는 또 잘 써지네요. 그래요. 워터 브러쉬. 카메라에 자꾸 이게 낮게 둬가지고 제가 닿는 게 조금 불편하네. 안 그랬으면 좀 더 나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종이가 너무 두껍다, 근데, 진짜로. 테스팅 결과 이따가 개별로 얘기하겠지만, 굳이 두꺼운 걸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마시멜로우지가 나쁘지 않는 거죠. 아이고. 송로. 딥펜. 이거 여기 끝에 좀 생겼다, 저거. 됐다. 아, 이 만족도. 아, 이 만족도. 사람의 심장을 이 후벼 파는 이 만족감. 진짜 간만에 즐겁게 영상 찍고 있네요. 아, 너무 좋다. 하, 기분 좋다. 너무 좋다, 진짜로. 157g 얘기부터 할게요. 자, 연필, 색연필 추천드리진 않음. 만연필 매우 스무스하게 잘 하지만 흐름 나쁜 거 같은 경우는 좀 굵기보다 얇게 나올 수 있다. 패러렐 조금 번지고 있어요. 저 지금 좀 기분이 좀 다운됐거든요, 지금. 붓펜, 워터브러쉬랑 색감 표현 나쁘지 않고 괜찮긴 하지만 이것도 그렇게 막 엄청 추천할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다. 약간 포토지에서 느꼈던 그 기시감. 그리고 대망의 디펜, 예. 이거 조금 이렇게 조금 노출을 높여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보시면 예, 처참합니다.
안에서 번지는 느낌? 글씨 부분은 나름 살아남았는데, 두껍게 뭉친 부분에서 물기가 안으로 이렇게 쓱 스며들어간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그리고 테는 살짝 보일랑 말랑 그런 느낌. 안 뜨진 않지만 잘 뜨진 않는다. 아, 생각보다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요거는 이제 209g인데요. 이렇게. 역시나 연필이나 색연필 추천하진 않고요. 완연필, 괜찮고. 패러렐, 살짝 번졌고요. 부펜류, 뭐, 멀쩡하고. 디펜, 여기도 역시나 팔자 그리기 한 부분에서 안으로 먹혀 들어간 그 물번짐 보이고요. 굉장히 실망스럽네요. 여기는 심지어 테도 잘 안 떴어. 테도 관찰이 안 될 정도로 잘 안 떴고. 마시멜로우가 말랑말랑한 느낌인데, 코팅이 된 느낌, 이 미끌미끌함과 달리 열심히 안에서 다 처묵처묵한 느낌. 그런 느낌이네요. 기분 나쁘다. 짜증난다. 그리고 마시멜로우 233g. 역시나 얘도 연필하고 색연필 비추. 만연필 나쁘지 않음. 붓펜류 나쁘지 않음. 그리고 디펜은 아직 건조되는 중이긴 한데 좀 두고 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얘에서는 그나마 잘 버티고 있거든요. 233g? 근데 좀 더 마르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얘는 조금 더 촬영을 잠깐 멈추고 기다려볼게요. 자, 이제 거의 다 말라가는데요. 여기도 역시나 이제 처참하게 당했습니다.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태는 그나마 여기서는 좀 그래도 떴거든요. 근데 태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그래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보면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팔자에서 살짝 안으로 내부 번짐이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뒤비침이 되기 쉬웠거든요. 이렇게 뒤로 보면 번졌다는 게 느껴져요. 속으로 번졌어. 속으로. 진짜 어이가 없네. 이렇게 이게 그냥 볼 때도 완전 잘 느껴지진 않지만 살짝 느껴져요. 이렇게 보면. 아, 테도 뜨고 글씨도 나름 번지지 않고 버티긴 했는데 속 번짐이 조금씩 있는 게 너무 아쉽다. 그냥 좀 곱게 안 번질 순 없나? 아, 진짜. 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간만에 디펜 번지는 종이를 찾았나 싶어서 되게 기뻤는데 결과적으로는 얘도 실패였다. 그냥 만년필 필사용이 되겠네요. 얘도 사놓은 것만 쓰고 재구매는 안 할 것 같고.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